현대차와 벤츠, 포드 등 16개 차종 5만 2천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이루어집니다.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벤유 5만 1,695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 장치의 내부 부품인 가스 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. 이외에도 벤츠의 13개 차종에선 차량 높이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, 포드 코리아의 익스페디션은 냉각팬의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이 결정됐습니다.